안녕하십니까. 자, 2018년도 제1위 3월 4일날 시행한 전기공사 기사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번 부식성어 산이랄지 알칼리 또는 유해가스가 있는 장소에서 실용상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전동기. 이것은 방적, 방진, 방적은 물, 방진은 이건 분진, 방수는 물, 방식은 가스죠. 그래서 이건 1번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적형도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구조고, 방수형도 구조인데, 방적형보다는 방수형이 완벽하죠. 이제 방적형은 위에서 떨어지는 물만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형은 뭐 아래나 위나 측면이나 어디에서든 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 방식이니까. 그리고 방진은 이건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구조죠. 방식형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네요. 전기 용접부의 비파교 검사와 관계없는 거. 우리가 이제 용접을 하고서 제대로 돼 있는지 금이 가지 않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엑스선 검사, 그다음에 자기 검사, 고주파 검사? 아, 이건 없죠. 그래서 1, 2번 있고 초음파 탐상 시험 있습니다. 네. 자, 3번. 프라이 휠을 이용하여 변동이 심한 부하에 사용되고, 가역 운전에 알맞는 속도 제어 방식 했는데, 일단, 정유전, 역유전까지 하려면 이건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에요. 그런데 부하 변동이 심하면 그 축에다가 커다란 뭐를 휠을 하나 달아놔. 그럼 이게 일그너 방식이죠.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전압 제어 방식인데, 그 축에다 커다란 바퀴, 휠을 달아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프라이휠 효과라 해서 GD 제곱,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가 축적이 됩니다. 운동 에너지. 그래서 W는 2분의 1, 4분의 GD 제곱. 그리고 2파이 분당 휘전수를 N이라 한다면 여기에 대한 각 속도죠? 이놈의 제곱의 줄. 이러한 운동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프라이 휠에. 그래서 부하 변동이 심할 때이 프라이 휠을 바퀴를 하나 달아주면 전원 측의 전력 변동이 적죠. 이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전지의 자기 방전이 일어나는 국부 작용 후 방지 대책으로 틀린 거 했는데 순환 전류를 발생시킨다. 내부에서 전지가 순환하면은 이거는 손실을 유발하고 전위의 감소를 유발하죠. 이건 해당이 없고. 자, 고순도의 전극기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극에 수은 도금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망간 전지 같은 경우에 탄소 봉이 플러스 전극인데 아래에 아연판을 쓰죠. 그 아연판에 이제 수은 도금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전해액의 불순물을 혼입을 억제시킨다. 예. 그래서 이건 1번이 해당이 없습니다. 루스 선도가 그림과 같이 표시되는 광원의 하반구. 이 하반구는 바로 여기 0도에서 90도에서 0도까지.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광속은 약몇 루멘인가? 단, 여기서 곡선부 BC는 4분의 3원이다. 이제 상반구를 구하러 할 때는 전체를 구하러 할지 상반구를 구할 때는 이 부분이 필요하지만 하반구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광속 구하는 식, R분의 얼마, 2파이에 여기가 뭐죠? S죠? 자, S가 뭡니까? 이 하반구의 면적. 그래서 여기에서 이 R호가 얼마냐? 이 R호가 100이죠? 그럼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면적은 이 부분의 면적이기 때문에 이제 100과 100을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S가 100 곱하기 100이 된다. 자,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이 식에다. 자, 여기가 얼마죠? 100.
얘가 2파이 3.14 그리고 100 곱하기 100이다. 자, 따라서 이렇게 약분이 되므로 얼마가 됩니까? 요건. 네. 200파이. 네. 따라서 이것이 3.14이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 628이 되는 거죠? 628의 룸메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3번이 되겠군요. 네. 자, 만약에 상반구의 광소를 구하라 한다면 여기는 여기도 이제 R로가 자, 이것이 4분의 3원이다 그런 뜻이야. 4분 원이라는 것은 4분의 3원. 그러면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하죠? 자, 위를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반구. 자, 면적을 구하자. 그러면 파이 R제곱이 돼요. 파이 R제곱. 그리고 여기서 얼마가 돼요? 요 놈을 4로 나누자. 그러면 4분의 파이에 요거 얼마? 100의 제곱이죠?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우리가 상반구에 뭐를 구한다? 광속을 구한다면 자, R이 얼마예요? R이 예, 100이고 2파이에 그러면 면적이 들어가죠? 요 놈? 4분의 파이에 곱하기 100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2파이 따라서 2 곱하기 25 곱하기 파이의 제곱이다. 그런 뜻이야. 그럼 이게 50이니까 50의 파이. 자, 3, 3은 9, 4, 5. 50이니까 5, 9, 45? 45. 그래서 이때는 이게 한 493. 이렇게 나오죠. 이게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구일 때는 이와 같이 되고 하반구일 때는 3번이다. 그런 뜻입니다.